那么今天呢，来自韩国的最新数据显示，九所以号全我天，想，中国的我们的朋友们在韩国也要遵守这样的一个。韩国新增确诊病例27例，这也是自2月20号之后单日新增最少的一天。금년초중국에서일이터진후거의하루도빠짐없이중국의시주석보다더큰관심을받는인물이있습니다.중환사.여러분도들어보셨을우리발음으로는중난산이라는이름입니다.호흡기 질환의 권위자이자 중국 정부 수석 의료 고문으로서 이른바 사스 트위치의 주역으로 불리우는 그의 발언은 금년 상황 발생 직후부터 중국의 모든 언론과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구세주, 마지막 의지할 곳 정도로 신뢰받는 그의 발언은 엄청난 무게와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 포털치의 상위에 위치하고 그의 발언을 카피해서 전하는 기사들, 블로그들, 소셜미디어 글들로 인터넷은 만원이 될 정도입니다.이런그가이제한국에대해이야기했습니다.바로11일온라인상에중원사의발언들이삽시간에퍼졌습니다.모든중국인들이한국을바라보며자국과비교평가함에있어공신력있는척도를제공하는셈이며실질적으로한방에여론을리드하는평가종결자라고해도무방합니다.중국정부당국과식자층의평가기준인동시에한국에대해이런저런시각을가졌던중국인들의생각을단번에정리하게만드는기준입니다.주한중국대사가한국과중국의권위자들을온라인상으로초청해 TV로 중계된 1시간가량의 화상토론회에서한그의발언중에한국을높이평가하는부분들이명확했는데중국온라인상에한국에관한부분만짧게뽑아만든영상들이제법있길래참고했습니다.오늘세가지의내용들로구분해서보시겠습니다.이화상토론자리에서한국에대해말하는부분,그리고그소식을전하는별도의중국뉴스블로거영상,마지막으로일반지면기사와그에달린댓글들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我对韩国的老百姓有一个感受，有一个感觉，是非常有修养，有非常有修养的一个民族。所以这个在自行纪律啊，以及这个从政府号召啊，这个要居家隔离啊，要做这些的话，做得非常好。所以我想，中国的我们的朋友们在韩国也要遵守这样的一个他们的一个好的纪律。这样的话，这是使得我们，我特别欣赏刚才我讲，假如说我们韩国的政府以及卫生部门李教授，都把预防放在第一位，早期发现，因为你们的病死率比较多，很多呢就是因为早期发现、早期的给予适当的医疗，不太容易转为重，越是早期，他这个病情比较容易康复。这是非常好的一个方向，继续发扬这个特长。另外一个呢，我也期待我们是不是能够更多的在这个防和救治这方面有更多的交流。有这样更多的交流的话，我们大家可以互相取长补短，能够使得我们的治疗成功率取得更大的成功。也祝我们在韩国的一些中国的朋友们身体健康，而且呢不要看这么一个小小的一个短时间的一些束缚或者说不方便，我们的前进呢是非常光明。同时呢，通过这一次的抗疫，我相信中韩的友谊啊将就讲的问题，我印象最深的，或者说也值得我们中国学习的，有一点，就是他不管是从政府、从公众的层面呢，强的预防意识，这一点我们是要很好学习的。이기사에딸린댓글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댓글 중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헛소리를 하는 단 하나를 제외한 9개의 댓글을 연달아 보시겠습니다. 남의 장점을 배우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야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 초기에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초기를 중시하지 않으면 잘해낼 수가 없지. 는 예방이 가능하지. 중환사는 한눈에 관건이 뭔지 알아차렸구나. 한국은 정부는 물론 대중들도 강한 대비의식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구미가 실패한다면 이 점에서 패하는 거야. 한국은 검사 수준도 중국보다 높아. 겸손은 진보를 낳고 경험들을 잘 정리하는 것은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초기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대규모로 최초 발생한 일이야. 의지할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기간에 통제해 냈어. 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헌인 셈이며 역사에 남을 거야. 한국도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 중시했지. 미국보다 나았어. 만약 서구 미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수많은 정치적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고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을 텐데. 한국, 일본, 대만의 억제는 아주 훌륭했다. 도시를 폐쇄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다. 이런 애들이 정말로 상황을 깊게 보지 못하고 거의 무조건 한국, 일본을 같이 놓고 보는 애들입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알고 착하게 빠진 애들이 사실 문제죠. 우리는 호소는 잘 따르지만 스스로의 방어의식이 강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 중국의 경험을 듣고서 당연히 잘해낼 수 있지. 만약 한국 서울에서 먼저 발생한다면 그들이 잘해낼 수 있을까? 이미 경보를 받은 후에 준비하는 건 정상적인 거야. 이 9개에 있는 그대로의 댓글이 제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현재 중국인들의 심정을 잘 추려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요즘 중국인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많고 자신들의 건강과 관련돼서 그런지 자신들보다 잘 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요즘 들어서는 놀라울 정도의 반응들이 많은데 작년부터 꽤 오랜 기간 조롱과 딴지로 가득했던 일본인들의 반응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도 싶고 아무튼 좀 의외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머리 복잡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도 보고 들은 대로 한마디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들을 평가합시다. 감사합니다.